번호에서 공간이 오 실점. 네, 아슬아슬했는데 잘 뽑아냈어요. 네, 슬쩍 건드리고 지나갔어요. 살짝 밀었습니다. 조금만 회전이 더 걸렸으면 퍼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네요. 그렇죠. 분명히 위험한 공간이 있었습니다. 돌아서 네, 연속 포인트. 그리고 이제 두 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.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는 사파타. 자, 어쨌든 득점만을 위해서 지금 바깥 돌리기를 시도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노란 공이 지금 많이 도망가 있거든요. 자, 1득점짜리는 어렵고 2점짜리 또 볼 수 있겠습니다. 빨간 공 왼쪽 리버스. 자, 괜찮아요. 자, 득점을 연결. 그리고 세 포인트. 1점차 세 포인트. 정확한 두께와 각을 잡아내는군요. 네. 세트 초반이었다면 밀리는 값을 찾기가 힘들었겠지만, 자, 세트 후반이기 때문에 정확히 네. 밀림을 잘 느꼈습니다. 한호 길게 내쉬는 이상대 선수. 또 세트를 뺏기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. 진행이 짧습니다. 짧아요. 일단 세 포인트에서 넘어갑니다. 자, 이렇게 한 점을 남기면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. 네. 자, 말씀드렸듯이 4세트 이상대 선수가 7점, 사파타가 4이닝에 10점 하이런. 똑같은 패턴이라면 이상대 선수에게 10점 하이런이 지금 걸려야 된다는 얘기인데요. 자, 지금까지 재미있었던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네. 또 기대해 볼 만합니다. 뱅크샷을 노립니다. 걸렸어요. 자, 들어갑니다. 상황 또 묘해지는데요. 자, 오늘 총 8개째 뱅크샷 성공. 이번 자, 분명한 건 이렇게 짧은 형태의 느낌의 3뱅크는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원쿠션에서 회전의 반응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이에요. 정확히 잘 꼬집어냈습니다. 자, 하이런의 출발일까요? 일단 뱅크샷 좋았습니다. 투뱅크 장단 그리고 빨간 공 안으로. 아, 그러나 이건 길게 빠져나갑니다. 네, 살짝 얇게 맞았기 때문에 길게 빠져나갔어요. 자, 일단 뱅크샷 하나만 성공하고 물러납니다. 사파타 3포인트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. 더블 쿠션으로 직접 볼 수 있죠. 자, 코너 쪽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 더블 쿠션. 진입. 정확합니다. 네, 돈다더 기업의 득점. 7이닝에 마무리 짓습니다. 자, 전체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세트. 자, 두 선수 정말 막상막하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는 연속의 세트예요. 네. 자, 우승 트로피를 위해서 사파타에게는 단 한 세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.